간편하면서도 효과 만점인 다시마물 다이어트. 안녕하세요. 또 다른 세상의 기적입니다. 다시마물 다이어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다 채소인 다시마는 식이섬유인 후코이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콜레스테롤을 낮추어주어 심장병, 뇌졸중,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다시마물로 다이어트를 하시면 충분히 살이 빠집니다. 다시마에는 칼로리가 적고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변비에 아주 좋습니다. 인후작용에 도움을 주어 붓기에도 효과적입니다. 건조 다시마를 물에 불리시면 다시마의 끈끈한 진액이 나옵니다. 이 물을 공백에 마시면 변비에 좋고 붓기 빼는 데 아주 좋습니다. 몸의 노폐물과 수분이 빠르게 배설시켜준다고 합니다. 섭취 후 2-3일 후에는 대변을 보고 몸에 붓기가 빠져 한결 살이 빠져 보이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마 물은 만들기도 쉽고 그냥 매일 마시는 물에 마시면서 하는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힘들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다시마는 바다의 채소라고 불리고 대변의 약을 늘려서 변비에 도움이 많이 되는 해조류입니다. 다시마 물을 마시게 되면 칼륨이나 라민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동맥경화,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보통 다시마 물을 만들 땐 적당량의 물에 근다시마를 한두 개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물 1리터에 근다시마 10g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다시마 물은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맛이 별로입니다. 뭐랄까 다시마에 물에 불리면서 다시마에서 나오는 점액질이 일단 싫고 니맛 내맛도 아닌 맛이어서 별로입니다. 그렇지만 다이어트는 최고의 해조류입니다. 저는 변비가 심합니다. 다시마 물을 마신 후 첫날부터 화장실을 3번을 갔습니다. 일주일이 경과가 된 지금 변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요즘은 화장실을 엄청 잘 가고 다녀오면 속이 편안하고 아주 좋습니다. 다시마 물은 변비에도 좋지만 대장암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다시마 물은 우리의 몸 안에 축적된 부수물들을 몸 바깥으로 빼내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마 물은 몸이 차고 갑상선 문제 및 결핵 환자에게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마 물을 충분히 자주 드십시오. 그러다 보면 비만도 잡고 혈당치 상승도 막아줍니다. 다시마 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비만도 잡고 살도 빠지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니 꾸준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시마 물 다이어트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세상이 기지개였습니다.